엄마 울진 처음이야? 응, 울진 처음이야. 아, 진짜? 오늘도 엄마가 좋아하는 시장 투어로 준비했어. 저도 지금 일단 밥을 먹고, 그 다음에 스카이레일이 이번에 울진에서 생겨가지고, 그리고 호텔 바로 옆에 있었던, 어제 봤던 그 스카이레일 갔다가 엄마가 좋아하는 시장을 두 군데나 갈 거예요. 지금은 울진이 짬뽕도 꽤 유명하대요. 여기가 해물이 유명하다 보니까. 못 만드는데 진짜 좀 기름지고 눅눅해진 느낌이 나는데 이건 바로 튀겨 나와서 그런지 바삭바삭하고 맛있어요. 진짜 많아. 팽이버섯. 해게. 가리비. 초코비도 있죠. 이런 건데 무서워 엄마? 아니 이렇게 문 닫혀 있는 거 아니야. 너가 바다 쪽으로 타나 안 타나. 이쁘다. 가 걸어가 봐. 물이 엄청 색이 맑아. 와, 근데 울진 바다 색깔이 너무 예뻐. 저기 몇 끝이야? 벌써 돈이에요. 아까는 안 탄다고. 아까 스카이레일에서 보였던 등대를 진짜 하얗네요, 엄청. 안녕하세요. 여기는 울진의 바다 보이는 등대예요. 네. 뼈낭 바로 앞에 위치한 주변 전통 재래시장. 바지 이거 싼 거야? 어. 우와, 주변 전통 시장. 어제는 27이었잖아. 근데 여기는 38이래. 오늘 가는 주변 시장이랑 후포 공설 시장. 우와, 이거는 뭐야? 엄마, 여기는 도넛인데? 썩 도넛. 내가 얼마 전에 대전 갤러리아 강연 갔거든? 다 엄마 연령대였던 어머님들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오셔서 강연 내용도 도움을 주었고 김은지님의 열정에서 에너지를 받았다. 나 포함 강의를 함께 참석했던 분들이 이구 동성으로 강의 끝나고 할 이야기. 엄마 그림 잘 그리잖아. 엄마 진짜 잘 그렸는데. 이때가 보이세요? 울진 대게와 붉은 대게 축제도 했대. 내 생일 다음 날 했네. 우와, 떡볶이. 나 살아있지. 이거 할거 맞아요? 내 거예요. 어떡하네. 하나 보여주세요. 아우 너무 신기하다. 이게 닭새우구나. 이거는 한 마리에 얼마예요? 키로에 15만원. 역시 비싸구나. 해로도 신었어요. 네.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. 나 이거 먹어봤잖아. 찹쌀 호떡을 먹읍시다. 얼마 됐어요? 30. 한
36년인데 그 전에도 있었어요? 있었습니까? 아주 오래됐네요. 예, 예. 아, 사장님 혹시 왕돌초라고 뭔지 아세요? 왕돌초? 네. 아, 왕돌초가 이리 막 돌이 돌이 많았어요? 있으니까 아~ 아이가 고기가 몰린대요. 그 또 아~ 많으니까 식당하면 그 역시 호떡이죠. 여기 왕돌초 여기 주차장에서 뭐 세우고 수산물 유통센터에서 뭐 회도 사고 폭포 공설시장 또 이렇게 구경을 하면 딱 좋은 코스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울릉도로 가장 빠른 백길 폭포 볼까? 아 엄마 이게 등기산 스카이워크래. 아 거기 그림 어. 있더라 그거구나. 아 이게 스카이워크구나. 우리 엄마 여기 못 걸어 다니겠다. 여기는 인스타그램에서 검색해서 찾아본 시골 느낌도 있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포토존까지 있네. 여기도 시장 같은데요? 원없이 당분간 시장 안 가도 되겠죠? 그건 또 아니에요? 안녕. 우와 나 거북이 수영하는 거 처음 봐. 난 좋지 어머. 어 강아지. 걸어가는 거 너무 이쁘다. 혹시 막 물이 떨어져요. 물이 어디서 떨어져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. 아니 여기서부터. 우와. 성류관은 천연 기념물 제 155호래요. 그 중에서 270m만 개방돼. 식수 금지. 그때도 작은 건데 지금 그걸 미쳐주세요. 또 되게 인스타그램에서 맛있다고 많이 하는 왕비천 이게 4개. 여기 이 누룽지밥 짜파기가 맛있대. 예쁜 메뉴도 이렇게 있어요. 너무 예쁘게 나온다. 자세히 보니까 오이에도 뭔가 들어있고 이것도 너무 예쁘고 이 계란말이도 뭐 들어있어. 계란말이. 와 여기는 되게 예쁘게 요리를 주신다. 네? 자. 와 그리고 여기 게짜글이래요. 여기다가 밥 먹으면 진짜 맛있다 그러는데. 와 밥도 톳밥 주시네. 이게 맞아? 이 색깔이 맞아? 약간 된장찌개 맛이다. 울진은 기름값도 좀 더 저렴합니다. 일주일이라서 그런가? 2일차 일정은 5시 30분에 이제 끝났습니다. 5시인데도 진짜 많이 보고 간 것 같아요. 오늘 여행 어떠셨나요? 너무 좋았어요. 여기저기 가는 데도 좋아. 하루가 즐겁게 잘 보냈어요. 하루를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? 네. 감사합니다. 그럼 같이 안녕해주세요. 안녕. 안녕. 울진은 안녕.